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공부에도 상당히 아마 장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에 아마 모든 생활 패턴이 깨지고, 또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망가졌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평상시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많아진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의 성적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만 또 있다 보면은 자기 생활 패턴 속의 무료함, 지루함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손을 놓을 수가 있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의지라기보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일단은 공부의 계획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계획표. 이 계획표는 여러분 나름대로 짜면 좋긴 한데, 제가 짜는 이 계획표는 여러분들 이제 국어를 전제로 그 국어에 한해서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읽기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읽기 능력을 바짝 올려놓지 않으면 따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기 능력 시간을,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가고 오고 그 버리는 시간만큼이라 생각하고,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독서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이라고 할게요. 이걸 매일매일 해서 만약에 이 비문학 영역을 제가 볼 때는 약 2시간에서 3시간을 집중 투자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비문학도 만약에 이게 월요일이라고 치면 월요일에 우리가 나는 입문 지문만 하겠다. 그러면 입문 지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은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 번 읽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문장만 보이겠지만 문장을 떠나서 전체 글의 구조가 보이고, 전체 글의 구조가 보인다는 건 내가 벌써 읽어가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다음엔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결국 이 글은 무엇이 출제될 거야? 라는 걸알 때까지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고, 혹시 인강을 듣는다면 먼저 여러 번 읽고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논리적 비교의 차이점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 무조건 비문학을 하라. 국어는 시간 내에 읽지 못한다면 절대로 읽기 실력이 늘지 않고 우리가 점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월요일이라면 여기에 저는 문학 하나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대시면 현대시 하나, 아, 현대시 영역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도 하나 내지 2개의 정도의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도 이 독해력이 대해준다면 보기를 통해 가지고, 보기가 비문학이거든요. 이걸 구조로 가지고 내가 작품을 논리적으로 빠르게 역시 독해 해석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정도는 약 1시간 정도로 잡으면, 국어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지금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학교 2시간 정도의 분량을 여기에 할애한다면 평상시보다 국어 공부를 2배 더할수 있고, 특히 읽기 능력을 키워서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화요일은 어떤 구조로 가면 돼요? 화요일도 똑같이 이제 입문이 아니고 뭐 경제다, 경제와 법이다, 사회 영역. 그럼 이거를 3, 4 지문을 하고 3시간을 하고, 요번에는 문학에서 고전 시간을 역시 2, 3개 하는 겁니다. 고전 시간을 2개 정도 한다고 치면 똑같은 논리로 이제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 작품 정리 암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월화, 그러면 다시 뭐가 됩니까? 수요일은 과학, 그리고 목요일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은 다시 비문학, 여기에서 과학 지문을 한 두세 시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은 기술 지문을 역시 두세 시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여기 수요일은 또 뭐로 바뀔까요? 여기는 다시 이제 문학에서 현대소설로 바뀌면 되고, 다시 여기는 고전소설이 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 하고 금요일까지도 하고, 금요일도 여기에 비문학, 여러분이 약한 거 3시간 정도 하고, 여기 금요일은 문법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집중 연습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나아졌는지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루 정해서 모의고사 1회분 정도를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모의고사는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수능이든 상관없이 이걸로 연습을 해보고, 다시 토요일은 약점을 파악하는 걸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금요일에서는 비문학을 하고 여기에 문법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계획표를 짜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루에 국어는 매일매일 하고 이 기회에 하루에 국어를 4시간 정도 한다라는 계획표를 꼭 짜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연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공부할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전체 스케줄이 깨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생각은 수능 연기에서의 갖는 의미는 공부 시간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이럴수록 기본을 더 다지는, 기본을 더 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을 듣고 있다면 인강에서도 기본 강좌를 한 번 더 보는 거, 기본을 더 반복해서 심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들어도 인강 한 해, 하나 정도로 완강하기도 벅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강 기본은 충실하게 한 2회 이상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혹시 개학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 기본을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EBS를 단순히 암기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EBS를 분석할 수 있는 적용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으로 기본을 좀, 기본 강의들을, 약점들의 강의들을 많이 반복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본에 더 충실하자, 우리 기본을 더 다지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 이 기간의 자세.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불안하고, 야 내가 너무 나태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에 떠는데, 우리 불안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상적인 거로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나태한 거는 문제지만 이 시기를 불안해한다라는 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인식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뭐를 하는 게 없어 라고 느껴진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인강을 켜놓고 그냥 드라마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역의 과목을 그냥 익히고 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본을 통해 녹아들어가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불안도 잠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이라는 건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라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주어진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이루어진 이 시간들은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불안감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걸 바로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의지 등을 다진다면은 충분히 여러분 아마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공부에 매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